그지같은 연습생 생활을 버틴 GOD 데뷔 스토리 1탄을 보고 오시면 더욱 재밌습니다. 소속사는 이들의 근성에 반했는지 아니면 존나 미안해서 그랬는지 앨범을 내주기로 약속했고, 이때 프로듀싱을 맡은 게 박진영입니다. 그리고 이때 박진영의 추천으로 멤버 한 명이 추가되는데 바로 김태우입니다. 그지같은 생활을 함께했던 GOD 멤버들은 김태우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내쫓기 위해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미워합니다. 박진영 또한 김태우에게 멤버들이 너를 한 명이라도 미워하면 집으로 보내버린다고 말해버린 상황. 김태우는 겁나게 서름을 받고 슬퍼하다가 고향에 계신 엄마가 보내준 용돈 15만원을 멤버들에게 공개. 굶주린 멤버들은 4일간 김태우 용돈으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행복한 삶을 보냈고 김태우를 팀원으로 인정해줍니다. 이후 회사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GOD가 탄생합니다. 이때 멤버들이 삐쩍 말랐고 춤도 별로 없는 곡으로 데뷔했던 건 당시 멤버들이 움직일 근육이 소실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?